엄마가 걱정하실 거란 생각은 안 들어? 우리 엄마가 아저씨들 첫사랑이라면서요. 니네 엄마가 첫사랑인지 네가 첫사랑이냐? 원하는 게 뭐야? 네가 이렇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. 우리 나이도 있는데. 그래 뭐 네 엄마랑 동갑이니까 아빠 버린데. 야, 뒤져서 나오면 숫자당 한 대다. 그럴 순 없잖아. 그지? 번호 뭐라고? 그러실 거 없어요. 안 그래도 내일 비행기로 돌아가려던 참이니까. 근데 짐을 왜 싸들고 나왔어? 내일 가는데. 오늘은 밖에서 자려고요. 밖에 어디? 어디든. 뭐 하루 밖에서 잔다고 돈 뺏기고 시체로 발견되게 하겠어요? 잠은 저 방에서 자면 되고, 냉장고에 마실 거 말 건 없으니까 식사는 룸 서비스 시키고. 그럼 쉬어. 근데요, 우리 엄마 기억나세요? 기억날 만한 여자였어. 우리 엄마 사랑했어요? 너 몇 살이라고? 95요. 95랑은 내 사생활 얘기 안 해. 그럼 아저씨들 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? 나. 그건 사생활 아닌가? 네가 궁금한 게 네 엄마가 내 남자를 어장관리했나 안 했나인가 본데. 니네 엄마는 가만히 있었어. 우리 네이시 자발적으로 그 어장에 입수한 거야. 원래 예쁜 여자의 삶이란 그래. 가만히 있어도 나쁜 여자가 되는 법이지. 말썽 부리지 말고 하루만 조용히 있어. 내일 공항까지 바래다 주러 올 테니까. 임태산이 아빠일 경우 메아리는 고모다. 이정록이 아빠일 경우는 생각하지 말자. 최연이 아빠일 경우 새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여자가 좋아졌다. 김도진이 아빠일 경우 각자 행복한 걸로. 관리비 내